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청이 나은다용맘입니다. 비악스러우는 금요일날 나은이는 바이땡 쇼핑을 나섰어요. 바이땡에서 오늘 보여지는 요 아이들 제가 식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 요 앞에 나와있는 요 아이가 누구냐 하면 얘는 스타버스티 까라소라고 비슷한데요. 제 스타버스티는 그냥 맨날 고만고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꼬집기도 하고 순따기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어딨어요. 그래서 고만고만 합니다. 그리고 요 친구가 우주묵입니다. 요 친구 우주묵 외목대잖아요. 요 친구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는 사탕금입니다. 얘네가 여기 왜 나와 있냐면요, 제가 비억스러운 날 다이땡에 가서 쇼핑을 좀 했는데 득템해온 게 있어요. 뭐시냐 그게 뭐시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스템 싱크 하수구마. 여기에다가 제가 얘네를 식재해 보려고요. 여러분은 다이땡에서 이거 여기다가 다육이 식재해 본 적 있나요? 나오니만의 오늘 똥멍청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친구들이 여기에 식재를 할 거예요. 요거는 스탠싱크 하수구멍 대짜리입니다. 요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스탠싱크 하수구멍 소짜리입니다. 요게 요런 것도 있고요. 그거 있어요. 다시망 있는데, 그 뚜껑이 있는데요. 저희는 뚜껑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뚜껑 필요 없어서 요거는 1,500원, 대짜리는 2,000원, 다시망 뚜껑 있는 건 5,000원이었는데 제가 뚜껑은 필요가 없어서 요걸로 데려왔어요. 요 아이들 여기다가 빨리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하수구멍에 다육이 식재 해보셨나요? 나오니만의 똥멍청이 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멀쩡히 잘 있는 애들을 제가 꾸덕딱 털어가지고 데려갔어요. 누구 말대로 대충 얼렁뚱땅 막 털었어요. 털고 나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얘가 조그만데 들어갈까? 우주묵?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얘는 스타버스티.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더 예쁘네. 멀쩡히 장마철에 잘 있는 애를 멀쩡한 화분에서 뽑아버리는 똥멍청이 나오니 얘네를 빨리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탕금은 뿌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잘못 뽑았나? 잘 살아야 되는데 빨리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한 사탕금 한 몸인 줄 알았는데 합식했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수구멍에 좁으니까 여기다는 밑에 배수구를 하지 말까? 배수 하지 맙시다. 조금만? 완전 조금만.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여기 밑으로 빠지든 말든 여기에 깔면 안 깔을 거예요. 안 깔았어요. 안 깔고 그냥 누구 말대로 대충 꾹꾹이 하고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대충 꾹꾹이 하라 그랬어요. 달총님이 대충 꾹꾹이 하래요.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빵 터졌잖아요. 대충 꾹꾹이. 대충 꾹꾹이는 어떤 게 대충 꾹꾹인지 모르지만 저도 대충 꾹꾹이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하수구멍 사이로 빠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빠지네. 처음에는 지금 빠질 줄 알았거든요. 빠질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100% 안 빠지네. 오히려 그 우리가 쓰는 까만색 깔망보다 더 촘촘한가 봐요. 안 빠집니다. 이렇게 대충 장마철에 멀쩡하게 뽑아서 하수구멍에 풀스피드로 분갈이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장마철에 습해서 환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름으로 막 보낸다는데 나은이는 그런 걱정은 뒤치치고 쓸데없는 짓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대충 돼요. 환기가 잘 되니까 뭐 물 걱정 안 하니까 혼자서 똥멍청이 짓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소림마산 살짝 올릴게요. 비가 오늘도 대전에는 억수럽니다. 제가 비 오니까 오늘도 혼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탕금 완성. 여러분도 한번 잘 자랄 것 같죠? 통풍은 끝내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통풍 굿. 일단은 조금 걱정스러운 우주무 여기다가 우겨 넣겠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아. 여기는 배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예의상 하는 겁니다. 배수구멍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주멍 먼저 넣고 거의 우겨 넣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우겨 넣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넣고 어느 분한테 배운 대로 대충 대충 얼렁뚱땅. 그래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는 대충대충 뚜꾸기도 대충 뚜꾸기 스스로 알아서 밑으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조금 하긴 한데 여주 언니 말대로 더운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뭐 차소리 빗소리에 제 목소리는 거의 파묻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대충대충 얼렁뚱땅 꾹꾹이 하고 근데 진짜 흙 하나도 안 빠지네. 배아프 진짜 안 빠질 것 같.. 안 빠진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진짜 안 빠지네. 저는 100%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안 빠집니다. 이렇게 우추 소림마사 얹어주겠습니다. 한여름에 장마철에 분갈이하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타버스티입니다. 니가 관건이 됐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이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 놓으려고요. 혹시 다음에 화분으로 안 쓰면 집에 가져가서 다시 하수구멍으로 쓸 겁니다. 아유 참 하수구멍 2,000원 밖에 안 하는데 또 하수구멍 살 돈이 없어갖고 하수구멍으로 쓴답니다. 알뜰한 건지 궁생 맞은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화분으로 못 쓰면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배합터를 억수를 넣고 수영은 접겠습니다. 여기가 좀 풍성하니까 이쪽으로 제가 앞면을 쓰겠습니다. 분갈이를 해놓고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참 분갈이까지 하는 것까지 찍으려니까 귀찮네. 좀 귀찮네. 스테인레스 하수구멍 바위땡에 있는 하수구멍 나오니만 가능한 똥멍충이 짓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소에 하수구멍에 다육이 심어 보셨나요? 나은이는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1, 2, 3탄으로 아이템을 내보내보려 합니다. 심심해서 그래요, 사실은. 심심해서 지금 혼자 노는 겁니다. 요것도 달총님 말대로 대충 꿀꿀이에도 살놈은 살고 갈놈은 가고. 그리고 요즘 화분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특히 저처럼 화분 억수를 좋아하는 애가 참 웬일이야. 2,000원짜리 다이소 수구망에다가 이거를 한다는 게 참 요즘 같은 불경기 이거 은근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통풍도 잘 될 것 같고요. 통풍은 뭐 이미 구멍이 뭐 막힘없이 아래 위 다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해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적극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잘 살 것 같습니다. 내 관리만 잘하면 뭐 아무 데서나도 잘 삽니다. 관리 소홀이 문제입니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래도 살놈은 살고 갈놈은 갑니다. 2,000원짜리 하수구망에서도 살놈은 살고 20만원짜리 명품 화분에서도 죽을 놈은 죽습니다. 그러니 신사한탄 안 하시면 됩니다. 아, 빗소리에 내 목소리는 다 파묻히고 다원이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마무리 복토 올려줄게요. 고수님처럼 뚝딱뚝딱 저도 얼렁뚱땅 해볼래니까 6년차라 그런지 안됩니다. 아, 그냥 되는게 아닌가 봅니다. 노하우와 갈록이 묻어나와야지만 가능한 그런 인갈인가 봅니다. 저는 잘 안됩니다. 어, 얘 목 댕강. 너는 그러면 가차 없이 잘라버려야지. 거기서 뭐하냐. 필요 없지, 나중에는. 이렇게. 파차 없이 된강. 에이, 휑해졌네, 여기는. 소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쁩니다. 수영만 예쁘네. 내 새끼라 예쁩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오늘도 나오미는 분갈이를 하고 놉니다. 도대체 얼마나 화분값을 아낀 겁니까? 화분도 3개 생겼고 여기 통풍 겁나 잘 되는 싱크대 하수구망 화분에 예쁘게 식재되었습니다. 치우고 보겠습니다. 먼지. 이렇게. 예쁜가요?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식재했어요. 예쁘죠? 돈 굳었어요. 다이소에 가서 오늘 비 오는 날 득템한 1탄 화분값 아끼기. 나오니 화분값 아끼기 1탄입니다. 이렇게 식재했어요. 잘 자랄 겁니다. 통풍 끝내줄 거예요. 사방팔방 안 뚫린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제가 간혹가다 영상에 찍어드릴게요. 비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